최동원은 KBO 리그 전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이자 전 한화 이글스의 2군 감독이다. 1958년 5월 24일 남해군 최동원 부친 최은식 씨는 남해읍 북별리 출신이다. 최동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산으로 이사가 구덕초등학교,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거쳤다. 1981년 실업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해서 실업 롯데 자이언츠를 1981년 실업리그 정기리그 우승,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고 신인왕, 다승왕, MVP를 수상하였다. 1981년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열린 인터콘티넨털컵 대회에서 최우수 투수상을 받고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과 메이저리그 25인 로스터에서 시작하는 조항이 포함된 5년 메이저리그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메이저리그 진출 대신 새로 출범한 한국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 1983년 입단하였다. KBO 리그에 데뷔 후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년 연속으로 규정 이닝의 2배 이상 투구, 14회 이상 완투, 전구단 상대 완투, 2점 대 이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였고,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데뷔 후 6년 연속으로 선발 등판 3분의 2 이상 완투, 선발승 전 경기 완투승을 하였으며,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는 40이닝 4선발 등판 4완투. 1984년부터 1987년까지 4년 동안 1000점이 이닝, 80승, 60완투, 2.16의 평균자책점,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년 동안 1209.1이닝, 76완투, 2.2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경이로운 연투 능력과 이닝 히터 능력을 나타내었다. 특히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데뷔 후 6년간 75.2%의 완투율을 기록했다. 1984년에는 포스트시즌을 포함해 56경기 324.2이닝, 31승, 6세이브, 18완투, 258탈삼진으로 KBO 리그 역사상 유일하게 한국시리즈 4승을 올리며 1984년 롯데 자이언츠가 창단 첫 우승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KBO 리그 초창기를 이끌었다. KBO 리그 데뷔 후 5년 동안 연평균 41경기, 250이닝, 16회 이상 완투를 하면서 평균 자책점 2.27을 기록하였다. 또한 역대 단일 한국시리즈 8개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다. KBO 리그에서 8년을 활약하고 통산 평균자책점 2위, 통산 완투 2위, 통산 완투율 1위, 한 시즌 최다 승 2위, 한 시즌 최다 이닝 2위, 한 시즌 최다 이닝 4위, 한 시즌 최다 탈삼진 1위를 기록했다. 최고구속 시속 155km의 강속구와 강한 어깨로 아마야구 시절부터 철환, 무쇠팔으로 불렸다. 한화 이글스의 투수 코치 및 2군 감독, KBO 경기 감독위원 등을 역임했으나 2011년 9월 14일 호전되었던 대장암이 악화되면서 54세로 세상을 떠났다. 150에서 시속 155km의 강속구에 100에서 시속 130km의 다양한 속도의 가감을 줄 수 있는 파워커브, 낙차 큰 커브가 대표 구종이었다. 슬라이더가 세 번째로 자주 던지는 공이었다. 최동원을 자주 상대했던 이순철 야구해설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슬라이더는 현재로 치면 사실상 슬러브에 더 가까운 볼이라고 한다. 닿는 소괄호점, 역회전볼, 그리고 현재는 쓰지 않는 용어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 일본 야구의 영향으로 슈트 또한 던졌다. 사람들은 최동원이 단조로운 구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빠른 포심, 커브, 슬라이더 또한 명품이었다고 미국 신문에서 전했다. 또한 한국에 몇 명 없던 투심을 던지던 투수였다. 경남고등학교 2학년 때 경북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후 바로 그 이튿날 설린상고와의 경기에서 8회까지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는 투구를 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3학년 때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승자 결정전에서는 김성한의 군산상업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9이닝 동안 20개의 탈삼진을 잡고 완봉승을 거두었다. 이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77학번에 입학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시절 이틀 연속으로 등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대졸 후 그는 롯데 실업야구팀에서 생활한다. 롯데 자이언츠 시절 1983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고 이듬해인 1984년에는 프로야구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들을 세웠다. 51경기에 출전해 14차례나 완투하며 27승과 223탈삼진,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한국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상과 다승왕, 탈삼진왕을 석권한 것이다. 특히 이해 한국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따내 팀의 창단 첫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최동원은 유일하게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한 선수가 4승을 모두 거둔 선수이다. 선동열과 더불어 대한민국 프로야구 초창기 최고 투수 중의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선동열과의 맞대결에서는 1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그의 직구는 시속 140km 정도였지만 스피드건의 작동 방식 차이 때문에 요즘 기준으로는 시속 150km를 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추어 시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시속 150km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1987년 시즌까지 10승 이상을 기록하며 200이닝 이상을 던지는 쾌투로 팀의 에이스임을 과시했다. 삼성 라이온즈 시절 1991년 최동원은 민자당의 공천을 뿌리치고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시 서구의 광역위원에 출마했다. 건강한 사회를 향한 새 정치의 강속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낙선했다. 계속 야구와 인연을 맺고 싶어 1992년 뉴욕 매츠 등 미국 메이저리그 팀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뒤 정식 지도자 자리를 원했지만 최동원을 받아주는 구단은 없었다. 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어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야구 선수가 왜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느냐는 식으로 바라봤다. 자신의 의도가 다르게 전해진 것을 알고 1999년부터 방송 출연을 접고 다시 야구 현장으로의 복귀를 노렸다. 그러다 2001년 이광환 감독이 한화 이글스 감독으로 부임하자 한화 이글스의 1군 투수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적 부진 탓인지 2001년 7월부터 이관권 2군 투수 코치와 보직을 맞바꿨는데 이관권 코치는 계영철 전 삼성 코치가 같은 달 21일 1군 투수 코치로 영입되면서 잔류군 코치로 보직이 변경됐다.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데다 그해 준플레이오프 패퇴에 따른 문책성 해고에 맞춰 이광환 감독이 직접 영입한 배대웅 1군 작전 코치, 팀의 터줏대감이었던 이강돈 2군 타격 코치와 함께 같은 해 말 팀을 떠난 뒤 2003년 KBSN 스포츠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5년 다시 한화 이글스에서 코치를 맡았다. 2007년에는 한화 이글스 2군 감독을 맡아 2년 동안 유망주들을 가르쳤다. 한화 이글스에 있는 동안 류현진을 밀어주며 새로운 신인 한 명을 발굴했다. 2008 시즌을 마치고 한화 이글스에서 물러난 후 2009년부터 한국야구위원회 경기감독위원으로 야구장을 찾게 됐다. 연세대 재학 시절 선배인 박철순에게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 구타가 반복되다가 동국대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 구타가 또 발생하였고 허리를 크게 다친 최동원이 언론에 제보를 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맞고 난 다음 버스를 타는데 바지에서 피가 배어나와서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합을 준다고 하더라도 보통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지 허리를 때리는 경우는 드물고 이로 인해 최동원의 허리 부상은 심각했으며 은퇴할 때까지 최동원을 괴롭히게 되었다. 박철수는 후배가 건방져서 때렸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혹 박철순도 4학년 선배들이 시켜서 억지로 때린 거라는 반론이 있으나 박철순은 군제대 후 복학생이었고 보통 운동선수들이 대학 재학 중 군대를 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4학년들은 오히려 박철순의 후배였다. 1988년, 그는 선수협의회를 결성하고자 했다. 해태 타이거즈 투수 김대현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선수 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명예욕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는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였다. 그 돈이면 당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선수협을 결성할 필요가 없었다. 어려운 동료들을 돕고 싶었을 뿐. 이라고 강조했다. 구단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선수협 결성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해 11월 그는 투수 오명록, 포수 김성현과 함께 삼성 투수 김시진, 전용권, 내야수 오대석, 외야수 허규옥을 상대로 한 3대 4 트레이드를 통해 이적했다. 롯데 자이언츠가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트레이드 사실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롯데 구단이 자신의 의도를 본의와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점이었다. 그는 1990년까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고 1991년 시즌이 시작하기 전 마운드를 떠났다. 가족들과 의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2살이었다. 아마추어 야구 시절부터 혹사당한 게 조기 은퇴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다. 최동원의 선수협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가 문재인이었고 문재인은 2012년 이런 내막을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롯데 자이언츠 최초로 연구 결번되어 사직구장에 새겨진 최동원은 아버지는 한국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잃어 의족을 차고 다니셨다. 아버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하셨지만 조부의 반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네가 운동을 하고 싶다면 시켜주겠다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 고아버지 최은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불편한 몸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야구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해 일본 고교 야구와 일본 프로야구 중계를 볼 수 있게 해준 것도 최은식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캐치볼을 했던 것도 최은식이었다. 그런 아버지였지만 최동원의 구단 입단하는 과정이나 연봉 협상 과정에서 구단과 갈등을 빚을 때면 일부 언론에서는 최은식이 최동원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며 최은식을 비난했다. 최동원은 그런 일부 언론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며 내가 해명을 하려고 해도 선수 한 명의 목소리는 구단에 비해 너무 작았다. 고 말했다. 최은식은 주위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라. 며 최동원에게 힘을 실어주곤 했고 즐겁게 열심히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최은식은 2003년 세상을 떠났고 최동원은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랐다. 동생 최수원은 KBO 야구 심판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